안녕하세요 친구들, 장떡대입니다. 오늘 친구들과 살펴볼 장난감, 와 이거 진짜 장떡대가 좋아하는 장난감. 뭐 옛날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로봇 변신하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변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드디어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그냥 출시가 된 게 아니고 이번에는 극장판 카봇 달나라를 구해줘. 와, 카봇에서 이번에 극장판 달나라를 구해줘가 개봉을 하는데 개봉에 맞춰서 거기에 나오는, 극장판에 나오는 로봇이 싹 출시가 되었습니다. 뭐 아무튼 카봇이 달나라를 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예고편 보셨나요? 저도 예고편을 봤는데 극장에서 한번 보러 갈까 생각 중입니다. 자, 친구들은 아마 보러 가겠죠?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맨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오나 다이버 잠수함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 거너, 하늘을 나는 거너라는 뜻이죠. 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와 박스가 진짜 무시무시하게 큰데 유니크루죠. 과연 달나라를 구하는 로봇은 어떤 로봇일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투 둘 신 콩 로봇 크루 윙 크루즈. 뭐죠? 와, 일단 설명서를 한번 살펴봤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이 유니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변신 로봇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자동차가 변신을 한다든지 비행기가 변신을 한다든지 덕대가 변신을 한다든지 뭐 그런 장난감은 아니고, 이번에는 진짜 변신입니다. 잠수함이 변신이 되는, 로봇에서 잠수함, 잠수함에서 로봇. 이 박스 안쪽에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달나라, 여기에다가 딱 전시해놓으면 되겠네. 달나라가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와, 로봇 무기 달나라 설명서, 와 대박. 카봇시계 사용할 수 있는 카봇 칩까지. 둥둥 두루둥 둥둥 두루둥 하이 거너 캡. 로봇 무기 달나라 박스 카봇 칩 2개 설명서. 구독은 하셨습니까? 와, 유닛 크루저 변신하는 장난감은 아니었어요. 하나하나 어떤 제품,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달나라를 그냥 야물딱지게 막 구할 것 같은 느낌? 윙 크루저가 있습니다. 윙 크루저는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윙 크루저 비행기인데요, 뭐 크루가 탑승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탑승해서 이렇게 뭐 가지고 놀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위쪽을 떼가지고 요 모드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끼운 다음에 그 뒤에 날개를 펼쳐주면 또 멋있는 또 비행기가 완성이 되죠. 또 크루 탑승해가지고 이런 거 할 수 있죠. 유니티 로봇과 크루가 핵심이에요. 이렇게 탑승을 시켜줄 수가 있다지 뭡니까? 자, 여기 밑에 왜 작동이 또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 밑에를 내려주면 오! 탑승구가 열려요. 크루를 꼭 필히 이렇게 앉혀서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탑승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면은 버튼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ON을 시켜주고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보이시나요? 뭔가가 벌어지는 게 보이죠? 자, 앞으로 보겠습니다. 짜잔! 유니티 크루저! 윙 크루저와 합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윙 디펜스 모드! 짜잔! 우와우! 탑승을 마친 유니티 크루저! 자, 굉장히 멋있는 마지막 기능! 자, 유니티 크루저의 마지막 기능은 바로 무기가 다른 무기로 변형이 됩니다. 자, 요거 떼주고요. 자, 요거를, 자, 이게 유니티 크루저 어택 모드입니다. 자, 방패를 이제 도끼 모양으로 바꿔가지고 도끼로 그냥 막 내려칠 수 있는, 이 정도면 달나라 그냥 예? 구할 수 있겠죠. 짜잔, 물속은 내가 지킨다.
소나 다이버.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이것도 자 요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당연하게 변신이 됩니다. 자 변신되는 모습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거해주고요. 와우 언벌리버블. 와 멋있습니다. 이게 뭐죠? 그렇습니다. 잠수함. 자 소나다이버가 사용하고 있던 무기는 여기 잠수함 팔로 잠수함 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잠수함입니다. 와 멋있다. 스카이 거너. 와 스카이 거너 멋있습니다. 자 스카이 거너는 이제 전투기인가요? 전투기겠죠? 자 바로 변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총 떼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 큰 총까지 이렇게 빠집니다. 이야오. 자 하늘 쫙 쪼개가지고 요렇게 와우. 경고해, 경고해. 이렇게 해서 여기 종아리를 또 튼실하게 만들어줘야죠. 짠. 있죠. 팔을 요렇게 해서 꺼내줍니다. 자 그럼 총을 요렇게 총을 안쪽으로 접어서 자 요렇게 유니티 아주 뭔가 얘만 잠수함이니까 언밸런스하죠. 얘 빨리 로봇으로 다시 와 자, 극장판 달나라를 구해줘에 나오는 로봇 세 가지 종류를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잔톡대처럼 변신 로봇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요게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고 유니티 크루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극장판의 메인으로 나오는 주인공 로봇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극장판을 보는 친구들은 또 요거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네요. 자 오늘 요렇게 헬로우 카봇 극장판 달나라를 구해줘! 스카이 거너, 소나 다이버, 유니티, 크루저까지!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카봇이 출시가 되면은 그때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